아, 나 이 방 들어오기 싫었는데. 아씨. 아, 넌 그건 네 생각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코트 왔다. 예, 진짜 돼지 왔어요. 맛있는 거 그냥. 아, 코트님. 리얼 찐 돼지 왔고요. 왜 이렇게 네. 돼지에 대한 아. 흉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무슨 피해를 네? 드렸나요? 아, 피해 드렸죠. 냄새 줬죠. 자,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긍정님도 지금 피해 주시는 자,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 목소리 다 낮추시고 예. 한 명씩 대화할게요. 코트님. 똥내나는 그 더러운 나갈 창으로 피해 주셨죠. 아. 하면 소리 지르는 것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요. 예. 니 때문에 지금 고기가 많이 소리 끄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아, 개병신 새끼야. 예. 잠깐만요. 저렇게 문원리로 일관하는 자들은 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장님? 정중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가 문제죠? 돼지들이 피해를 사회에 끼치는 폐악들이 굉장히 많죠. 김민수님. 네네네. 그 숨소리가 김민수님한테 나는 것 같은데요? 저요?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콧바람 헬브레스 소리를 조금만 안 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문제 선풍기일 수도 있잖아. 네네. 문재인 선풍기요? 뭐예요? 정치적 발언하지 마세요. 코트 나왔어. 네.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코트로 나왔다니까. 방장님. 그 대화의 흐름을 끊는 자들은 바로 내려줄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새끼죠? 방장님이요. 아니, 방장님 숨 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니까요. 시발 왜 권력이 이렇게 방장님 내려갔는데 자 코트님 얘기해 권력이 이렇게 생각할게요. 뭐가 능냐. 자자자 저기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해보세요. 저는 돼지예요. 저 돼지고 뭐 모두가 다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 너 머리색도 예. 없잖아. 예? 아 지명한 사실이고 예?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이응이 형님 본인 얼굴 깔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돼지들이 저렇게 인성이 안 좋아요 코트님.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돼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돼지 형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죠 지금? 돼지가 아니, 무슨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그 먹고 싶은 거 먹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응이 형님이 돼지 새끼라서 지금 말을 자꾸 계속 하시는데 욕심 많은 거 알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일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돼지 새끼들은 이기적이다. 이게 뭐다. 일단은 코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방을 이제 휘잡으셨잖아요. 휘잡은 거 아니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고. 어 지금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김민수님. 네네네. 말 많이 한다고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말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 거야. 네, 그 사실을 외고 가세요. 외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말꼬리 늘어잡으면서 말싸움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김민수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 방 들어오자마자 휘어잡았다고. 저는 휘어잡은 적이 없고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아, 근데 그 돼지가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자, 봐봐요. 여러 명이서 이렇게 껴드는데 반갈이 안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한 게 뭐 잘못한 겁니까? 아, 왜 네가 왜 갑자기 흑기사마냥 나? 네, 알았어. 이거 이제 코트님이 그 MC를 하실 거니까 한 명씩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예. 자, 그럼 제가 아, 말씀드릴게요. 이응이 형님. 네. 이응이 형님이 이 방에 제일 꼴값 드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 저는 좀 살이 좀 많이 쪄 가지고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 살이 쪘다고 살찌... 그러는 건지 본인이 그런 거 같고요. 아,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 봐. 그 예. 사람 살이 좀 찌면 일 수도 있는 거잖아. 또 나중에 또 좀 뺄 수 있는 거잖아. 아, 재미없다. 근데 방장님 그런 얘기를 할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런 병신 새끼가 이 방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 코트님. 아니. 아. 이응이 형 내리죠.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자, 내려. 제가 말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중간에 네네. 껴들 줄 밖에 모르는 새끼인데 두더지 새끼는 네네. 망치로 후려 때려야죠, 대가리를. 예. 내려가 계시고요. 네네네. 어,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들이 무슨 욕심이 많다는 건지. 욕심이 네. 많죠. 돼지들이 지하철 탈 때나 이제 버스를 탈 때나 그 풍기는 그 악취, 씻지 않는 그 몸, 그게 이기적이죠. 그리고 남들과 식사를 할 때 전형적인 예를 들면 자 얘기를 어, 또 껴드네요. 아 역시 욕심이 많으시네요. 예. 자 얘기를 할게요. 기승전 자, 돼지네 그냥. 기승전 자, 돼지야. 지 말에 반박, 지 말에 반박하면 돼지. 아니 근데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돼지네. 예. 돼지에 대한 혐오가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지하철 탈 때 무슨 돼지 냄새가 나니 어쩌네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얼굴 깔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김민수님 족같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코트님 김민수님 그거... 얼굴 깔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두 번 여쭤봤습니다. 얼굴 깔 수 있나요? 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얘기를 좀 남을 인신공격하기 전에 본인부터 아, 얼굴을 까야죠. 그러니까 코트님 저는 김민수님이 저... 아주 족같이 생겼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피부는 그러니까... 씹창나가지고 곰돌 거란 생각이 들어요. 코트님 예. 다왔어요. 대가리도 크고 얼굴이 여드름 농사지을 것 같은데. 코트 잤네. 코트 오랜만에 잤나? 나이도 처먹고 여기서 누구 잤네? 누구 이겼네? 이러는 새끼들도 마찬가지고요. 잠깐만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시고 예.
자, 이게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키장남 개병신 새끼가 돼지를 깐다고 해서 본인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김민수님이 얼굴 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민수님이 사람 새끼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혐오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겠죠. 아, 그렇죠. 요, 김민수님의 인생은 X같이 풀릴 것 같아요. 왜냐? 혀가 존나 길어. 김민수님 병신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나요? 아니, 님이 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미러링입니다, 이게. 아니, 잠깐만요. 김민수님, 잠깐, 얼굴 깔 수 있냐고 세 번째 여쭤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못 가죠. 못 가는데 왜 남을 자꾸 비하하십니까? 아, 근데 왜 그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아, 잠깐만요. 아니, 코트님 그게 아니라. 적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런 근거가 성립이 되려면 김민수님이 스스로 지금 BMI 정확한 이제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면적으로 저희가 사진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김민수님 그래도 좀 더 나은 피지컬로 돼지들을 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제 몸을 까면 될까요? 네네. 저거 인증할 수 있나요? 아, 인증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몸 좋아요, 코트님. 그 뭐, 주변에서 거드는 보여드릴까요? 새끼들은 이제부터 마이크 이제 게이지 올라갈 때 소리 끄겠습니다. 다 끄겠네 비용신. 강정님 소리 끄고요. 아유. 잠깐만요, 저 이 저분 내리고. 네네네. 일단은 이제 하던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제가? 자, 여, 저 돼지들이... 여러 말로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저는 딱 아, 그러니까... 하나예요. 김민수님이 돼지를 혐오하려면은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그 피지컬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에서. 아,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이따 입증을 하고 일단은 지금 못 하죠? 제가... 아, 지금 할게요. 지금 할 테니까 예. 제가 그 얼굴은 까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니, 몸을 당연하죠.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제가 그러니까 132kg였다가 50kg를 넘게 뺐거든요. 네네. 네, 그 일단은 그걸 제가 인증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인증을 지금 해드리고. 해주세요. 아, 일단은 아, 그 지금 봐야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죠. 아니, 왜냐면 그 김민수님 아, 얘기하는 오케이, 게 오케이, 판타지인지 알았어. 팩트인지 모르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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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제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마르고 아니 마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뭐 피지컬이 좋고 몸이 좋고 헬창이라 그래서 돼지들을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방 자체가 명시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김민수님이 방의 주체로서 스스로 인증을 해야 그래도 깔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 내에서는 말이죠. 아, 오케이 인증해드릴게요. 네네네. 잠깐만요. 지금 그냥 본인 일어서가지고 야, 사진 그냥 뭐 사진, 집에 전신고를 없나요? 아니. 그렇게 찍어보면 누가 몸 좋아보여요. 바디 사진 옮기고 있습니다. 아니 바디 프로필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런 개병신 찐따새끼가 무슨 어디 가서 사진이나 찍어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김민수님 화법이 딱 그거예요. 불특정 다수 그냥 비만인들 욕하기. 비겁하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예예. 예, 예. 본인 몸 인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 예. 내가 봤을 때 김민수님 아까 숨쉴 때부터 자꾸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헬브레스 내뿜는 소리 나는데 저 정도의 숨소리, 저 정도의 숨이 이렇게 가빠르다는 거는 저 새끼가 족돼질 확률이 커요. 야, 돼지가 족돼지니까 예, 제가 돼지는 돼자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새끼 숨 너무 멋있어. 가빠르게 계셔요. 일단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좀 옮기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좋습니다. 바로 올려도 천천히 하시고요. 그 방에서 난장 까시는 몇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군중 논리를 호소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아가지고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펼치십시오. 보통이 초대해달라는데? 노가다기님 소리 끄겠습니다. 설마 지금 들어온 사람이 그녀는 아니겠죠? 제발 맞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맞습니다. 그 목소리 듣기 싫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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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닐 맞아요. 거예요. 아 맞다니까. 아니, 맞다니까. 딸기바운이 안녕하세요? 말아. 아이 씨발. 아 씨발. 어, 또 토크온 하고 있네. 아니 마주치기 싫어도 자꾸 등장하네. 왜 이 방에 초대해달라 그랬습니까? 아 근데 아까 전부터 이 방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는 게 자기 돼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저번에. 아 저기 보둥님이요? 네네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냥.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저 새끼 몰골이 어쨌건 뭐 몰골이 처참할 건 뻔하기 때문에. 코트 자기야. 아 순간 자기 말고 다른 걸로 들릴 뻔했네요. 예 발음 똑바로 해주시고요. 예 자 인증했어요. 자 김민수님 사진 인증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님 본인 스스로 예. 자 김민수님 지금 본인 사진 인증해 주셨거든요. 와 몸 좋은데?
아, 근데 가슴이 아니, 이게 좋다고요? 근데 이게 젖꼭지가 좀 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몸이 흘러내렸네. 젖꼭지가 짝눈인데요, 짝눈? 저렇게 아니 무슨 디그다 키우시나요? 아니 근데 왜 인신공격해요 허튼님 갑자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분이 말도 안 됐으면 그만하세요 진짜. 아 진짜로요? 아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저 젖꼭지 어울리는 유방은 저 옆에 있는 살짝 여유증 나온 저 왼쪽에 있는 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요? 저는 오른쪽 꼭지가 그 공갈 꼭지 같은 게 좀 나은데.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새끼. 예.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저 젖꼭지가 또 좋은 쓰임을 당할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만약 결혼을 하셨을 때. 자식을 키울 때 말이죠. 아니 예. 근데 제가 인식했는데 왜 어머니가 이제 부재중에 쪽을...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자신의 젖꼭지를 물리겠다는 거죠. 아니 시범수 그만해요. 혹시 초코우유가 나올까요? 아니 무슨 아 존나 추하다니까 코트야. 뭐가 추합니까? 아 아니 하나도 안 추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아니 저분... 인정했는데 뭐 지그다다 젖꼭지가 뭐 이런 성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일단은 저분이 돼지가 아닌 거는 인증을 한 거 아니에요? 김민수 씨 아니, 일단 돼지에 네네. 대해 토론하죠. 아니 이거 배에 이거 번개 자국 뭐예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신 살쪘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돼지들의 영광의 상처거든요. 많이 먹었다가 뭐 어쨌건 뭐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돼지였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신의 과거를 욕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빠져 나왔다. 그런데 니들은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김민순이 몸을 떠나고 사람 새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몸 인간이 안 됐는데 몸이 저렇게 뭐 식스팩이 나오고 몸이 좋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아까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네. 그만큼 먹었으면 그만큼 또 빼야 되잖아요. 그건 알겠어요. 그건 본인 생각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다음에 네. 이제 아 저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잼 날리지 마시고 김민수님이 말씀하시는 식단... 게 이제 뭐 공공장소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남들과 이제 불특정 다수와 함께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그 엘베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게 좀 비만인들이 탔을 때 그 뭔가 비만인들 특유의 훅훅 하는 그 숨소리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때 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때 그게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택시 타이 개새끼야 병샷 새끼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장소가 아니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돼지들은 뭐 버스를 타지 말고 뭐 그런 게 또 뭐 비만세 같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돼지를 탈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이 김민수님 인간 승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졌다고 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김민수님 돼지건 돼지가 아니건 김민수님 존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을 파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고 헐뜯을 목적으로 방을 팠다. 김민수님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돼지에 대한 혐오보다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체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람의 맞아요. 댐댐이가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꽃드님은 댐댐이 안 되시는 거로. 아, 아 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자, 그 호감형 돼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녀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뭔가 좀 돼지들이 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피해를 주는 게 있죠. 이게 그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 친구 6명도 갔어요. 감자튀김을 이제 6인분 이제 풀어놓죠. 그걸 다 누가 먹죠? 돼지들이 먹죠. 아, 유치해요. 유치해요. 코트가 먹지. 그러니까 뭐 여러 명에서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시켜가지고 거기 나온 이제 프렌치 후라이를 이제 뭐 보통 이제 국룰은 쟁반에다 갖다 싹 다 붙죠. 그러면서 네. 이제 돼지들은 이제 멸치들이나 일반인들은 먹는 게 횟수가 1분당 한 4개 정도 먹는다 치면 돼지들은 막 16개 처먹잖아요. 그게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네. 그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네. 피해를 주는 네. 겁니까? 아니 저희가 아니. 저는 제가 돼지라서 돼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에 비약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 논리에 비약이 심한 게 돼지 그만 그러니까, 먹어. 그러니까 논리에 비약이 심한 게 아니라 일단 욕심 많은 많다는 증거 자체가 뭐 일단은
누가 네. 지금 얘기를 말을 끊고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남들 얘기 안 듣고. 저는 김민수 씨처럼 더러운 젖꼭지 가진 사람들이 싫어요. 아, 또 성희롱하네. 아, 그것도 또 뭐만하는 성희롱하고 논리 안 되니까. 성희롱 어떻게 성희롱입니까? 아, 그럼 좀 순간식 통매형으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김민수님 그 타겟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저도 김민수 씨처럼 똑같은 논리로 김민수님 깔 수 있습니다. 돼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비만을 택해가지고 그게 뭐 많이 처먹건 말고 남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스스로 먹는 게 좋아서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남이 여러 가지 행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자자. 네. 자 많이 먹는 거 이해를 하겠어요. 많이 먹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재활용을 안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대부분 다 이제 뚱보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지금 돼지들이 처먹을 대로 처먹고. 네네. 재활용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돼지가 재활용을 안 한다는 그 논리가 아 이게 좀 죄송한데 너무 일반화시키고 편견에 예. 아 이게 편견이지 않습니까? 돼지가 재활용을 잘 안 한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유치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방제 자체가 좀 유치했다는 거 제가 미리 인지하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드리는데 네. 방장님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뭔가 힘이 빠지네요. 너무 재미가 없고 사실 좀 이렇게 몰입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봤을 땐 김민수님 어쨌건 그 돼지였다가 지독한 십돼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살 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근육질 몸이 되고 몸이 좀 가벼워진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돼지였을 때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다. 아, 그게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지만 그건 저는 어떻게 공감해요? 님이 어떻게 공감해요? 아 설마 찍어놓은 게 뺀짝이었는데 항상 공략 항상 실패하고 알겠습니다. 예, 돼지는 죄네요. 예. 네, 당연하죠. 돼지는 죄죠. 당연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살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네. 방금 말은 좀 엇. 돼지가 맞아요. 예, 돼지는 네, 방금 말은 좀 엇가요. 돼지는 개새끼들이고요. 예, 예, 돼지는 그냥 찢어주게 살처분해야 될 존재들이죠. 아, 예, 잠깐만요. 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BMI 수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될 텐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돼지들은 쳐죽여야 됩니다. 아니요, 돼지들은 그냥 살처분하고. 돼지들을 그냥 닭모이통에 척 갈아가지고 닭 모이로 주죠. 사연이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잖아요. 자자자, 이렇게 방금 돼지가 한 말을 왜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야 돼 돼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러면 되나요? 아 제가 알겠어요. 제 돼지라고 안 할 테니까 방금 한 아니 아니 아니요. 전 돼지가 개 새끼라는 생각이 들고요. 돼지가 세상을 망치는 것 같아요. 중력조차도 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더 병들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네. 방구도 많이 끼고. 예예, 방구도 많이 끼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탄소 중립화를 시켜야 되는데 돼지들이 방구를 끼면은 가축들의 이제 저기 뭐야 끼는 것만큼 예 아주 더럽거든요. 돼지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면은 재활용을 안 한다는 건 제가 엇가였다는 걸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돼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예, 정확하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옆에 저기 껴있는 무지랭이 저 새끼는 뭐예요? 옆에서 자꾸 네네 맞아요. 저기 알바 쓰시나요? 아 그럼 뭐 여기 뭐 리액션 알바 하세요? 돌아가면 3명씩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님 소리 끌까요? 네 끄세요 그냥. 네 끌게요. 씨바라 닉네임도 한문철의 음주운전이네. 이런 개병신 같은 새끼. 그저 나만 보고 웃겨보려고 이런 개새끼. 근데 민수 씨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굶었나요? 아니요 저 많이 먹었죠. 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돼지들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요, 왕장님? 아니 돼지를 왜 죽여요? 갈아 넣든가.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는 지금 거의. 아 아니죠. 살을 빼야죠. 살을 빼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아 근데 네, 난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돼지라서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도 없지만, 아니 솔직히 내가 진짜 아니 여러분 왜 살 빼는 걸 남한테 강요함? 아 진짜로 니들 보기 좋으라고? 그거 아니잖아. 아 근데 저는 그 비만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국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거는 이게 강요가 아니라 권장을 하는 거죠. 님들은 님들 인생을 권장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건데 돼지 새끼들이 축내는 건강 보험료가 엄청나요. 아니 왜 건강을 지들이 강요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씨발. 나 진짜 아니 지들 인생만 잘 살면 돼. 자기 가르마만 잘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지들이 싫고 그럼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를 사거나 그러면 되잖아. 어?
아니 불특정 다수 중에 정말 노약자들도 타고 좀 뭔가 어? 이게 자,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네. 타는 건데 그 중에서 딱 한 부류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혐오를 하는 게 이게 뭐 아니, 한, 히틀러지 한, 뭐야? 아, 자 봅시다. 자, 한 부류를 딱 집어가지고 혐오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똑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똑같은 비용을 냅니다. 근데 돼지 새끼들이 타면 2인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억울할까요? 안 그래서 네가 그 대중교통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줬나요? 아니면 씨발 네가 뭐 세금을 내가지고 좀 더 그런데 이바지를 했나요? 김민수님 세금 내요? 이런 병신 새끼를 봤나? 아니 욕하지 마시고 진짜 씨발 이해가 아니 말하는 건 좋아 뭐 건강 지키면 거의 뭐 지금 살 뺐다고 지금 거의 지가 지금 뭐 쇼리여 개새끼가 황철순이여 개새끼가 어? 아니 이제 이해가 안 가 아니 진짜 뭐 아니 왜 건강을 왜 강요함?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야 그렇게 따지면 흡연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산불도 매년같이 일어나고 오히려 뭔가 좀 피해 끼치는 거 흡연자들 같은데? 그러니까 산불도 매번 내고 뭐 흡연자들이 나쁘다는 거 뭐 얘기하시면 알겠는데 이제 흡연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담배를 피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세금이 돼지들도 이제 근데 사실 뭐 돼지들이 그러면 뭐 음식을 농작물을 훔쳐먹나요? 아 돼지들이 무슨 피자의 땅 같은 데 가가지고 도우 같은 거 훔쳐먹나요? 아니 뭐 이렇게 돼지한테 음식 뺏기셨나요? 포터님 내로남불 심하시네. 아니 뭐 아니 돼지들이 뭘 했다고? 아니 돼지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거기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을 사시고 모든 물건을 장을 보고 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식료품들을 살 때 돼지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돼지가? 너한테 돼지라고 하면서 족지랄 떨 땐 언제고 돼지 편집이요? 예? 아니 그 보통씨는 돼지라서가 아니라 돼지라고 돼지랄 떨었잖아요. 아니 보통씨 보통씨가 돼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보통씨는 염색체가 하나 없잖아요. 염색체요? 예예예. 예. 염색체 찾으러 떠날게. 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이제 뚱뚱보들이 좀 이런 네. 게 좀 있어요. 자기 뚱뚱한 건 생각을 못 하고 남 평가를 뒤지게 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너무 또 일반화한다. 그냥 이 사람은 입에선 다 일반화야. 아니 돼지가 아니, 뭐 남의 이거 평가를 이거... 잘한다고? 아니 뚱뚱한 사람들이 남 평가를 잘하면은 예? 자 그럼 아니 뚱뚱한 사람들이 남 뒤지게 평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고? 이게 돼지들만 있는 특이라고? 아니, 그냥 돼지가 뚱뚱하고 답답하고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다가 혐오를 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와 이제 아 잠깐만요 기가 막히네 오늘. 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모든 돼지가 저예요? 돼지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아 전 네, 전 대표로 이 자리에 쓴 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코트 하나니까 삼겹살 굽는 냄새 난다. 아니 전 돼지로 그 대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돼지를 죽입시다. 저 좀 죽여주세요. 아니 저 좀 죽여주시죠. 본인이 예수님처럼 자결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이거 돼지를 죽이는 게 맞겠네. 돼지는 살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네. 아니 죽여주세요 저를. 지금 당장 청라한 롯데캐슬로 와서 저를 폐 죽여주세요. 오빠는 밥을 좀 덜 먹겠다. 아니 저를 죽여주시면 되죠. 그거 아닙니까? 살지 말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죽어? 아니 살지 말란 얘기인지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무슨 일반적인 그런 뭐 비난을 하면서 이게 무슨 토론이야? 안 그렇습니까? 어 이게 그냥 뭐 히틀러나 다름없는 거지. 유대인은 나쁘다. 어? 방송 봤는데 얼굴 진짜 빨개졌네. 하,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동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겹살 탄다. 아 뭐 그럼 여기서 탄다.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열받은 척 하면서 욕짓거리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아니 그 우리가 네. 그 아니 이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살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돼지가 살을 빼면 된다? 아니 그게 그쵸? 아니라 저희 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무슨 냄새 난다. 아니 난 진짜 냄새를 풍긴 적이 없는데 돼지 냄새라는 거를. 삼겹살 냄새.
아, 근데 아까 누가 삼겹살 그런... 냄새가 나한테 어떻게 나? 그럼 내가 연애를 어떻게 했겠어? 그럼 그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해서 나랑 연애한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아, 내가 너무 진지한 거야? 오늘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요, 아까 삼겹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해?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분 그 뚱뚱하신 분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해진 게 이건 과학의 사이언스거든요, 거의. 네네. 지금 누가 지금 자꾸 주도를 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비하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저 안 되니까 인신공격으로 가는구나. 아, 인신공격은 그 님이 계속 하셨고 저한테. 아니 김민수님이 얘기했던 게 돼지들은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돼지들은 이기적이다. 돼지들은 남을 흉본다. 아니 저는 이게 진짜 그 히틀러랑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히틀러는 학살을 한 사람이고 제가 아니 그 논리잖아. 히틀러가 했던 말 중에 자, 유대인은 나쁘다. 유대인은 더러운 인종이다. 아, 유대인은 또 얘기를 안 듣잖아 또. 자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시죠. 아 알겠어. 아니 난 이게 논리가 없어서 난 그게 답답한 아, 거지. 내가 돼지라는 사실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 뭐 다 보일 거고. 예 근데 이제 뭔가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뚱뚱한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싸잡아다 욕하니까 나 지금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싸잡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시죠. 제가 알겠어요, 말했던 알겠어요. 행동들 중에서 자 봐요. 제가 말했던 행동들 중에서 네. 자기 자신한테 관대 안 했어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얘기하신다면서요. 아니, 제가 얘기 말 맞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다. 이거 누구 얘기죠? 예?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의 논리를 피력하시면 되죠. 왜 자꾸 저한테 동의를 계속 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취조하듯이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 뭐야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싸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아, 알겠어요. 그냥 제가 죽일 놈이 됐어요? 아 제가 죽이면 절 죽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아 절 죽여주세요 그냥. 아 근데 반장님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네. 어 반장님 살 빼면서 지능도 같이 뺀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또 아, 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거 씨발 그냥 계속 비난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가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아 저를 죽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왔어요. 저는 누구를 톡 집어가지고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돼지가 나쁘고 왜 돼지가 살을 빼야 되는지 왜 건강을 강요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네 눈에 네 눈에 보기 안 좋아서? 아니죠.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 무슨 피해?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슨 피해? 에? 무슨 피해? 아, 알겠어요. 버스를 탔는데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 대중버스 타이어 공기압에 무리를 준다. 빵꾸가 날 수 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럼 뭐예요? 아니, 그 제대로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2인석을 혼자 앉잖아요. 2인승을 혼자 앉는다. 아, 그리고 자리가 하는... 엉덩이 이제 면적이 커고 빵댕이 면적이 네, 크기 때문에 다 좌석이 네, 뻗쳤는데 그럴 수가 있다. 옆에 안 앉잖아요. 또 다른 네. 거요.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를 얘기를 하시면은 예. 그럼 제가 가끔씩 공기압을 채우고 저는 대중교통 이용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사실 뭐 버스비 얼마인지 지하철비 얼마인지 저 몰라요. 예. 근데 뭐 어쨌건 저도 가끔씩 버스에 공기압을 좀 넣어볼게요. 또 다른 거 뭐 요구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니 이건 요구하는 방이 아니라 비만인들은 욕심이 왜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얘기해 주세요. 하나를,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하나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를 또 짚어드리면은 네. 자 본인은 못생긴 여자, 뚱뚱한 여자 이런 여자들을 싫어하면서 얘가 뚱뚱한 여자를 존나 욕하고 근데 본인은 뚱뚱해요. 뚱뚱한데 자기 자신은 한없이 관리를 안 하고 엄청나게 먹어대고 늘어진 배에 책상에 걸쳐놓고 배떼지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자기한테 와주길 바래요. 그런데 안 오면은 또 그걸 욕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 그 자기 주제 파악 이런 거 없이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이성을 원한다. 네, 근데 안 오면 원래 그 방장님의 논리는 저 반박해도 될까요? 김민수님 예, 예, 예. 김민수님의 외모에 맞춰서 사귀세요? 사람은 누구나 여자건 남자건 똑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길 원하지. 그걸 바라는 게 잘못일까요? 그리고 그걸 아, 바라는데 나보다... 그걸 맞아. 바라는데 또 저 얘기 또 말 끊으시면 돼지신 거예요 지금?
김현수 씨 돼지예요? 아, 저 말하는 거. 예, 그 돼지 행동하지 마세요. 돼지 행동 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돼지가 뚱뚱하면 뚱뚱한 사람끼리 사귀어야 된다.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끼리 사귀어야 된다. 연애 먹이 사슬에 있어가지고 뭐 뚱보 개그맨이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근데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자를 이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걸 욕하실 거예요. 여혐하는 그 여초 사이트를 하는 애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네. 페미하는 애들이 똑같은 행동 아니죠, 그 행동을 하는데. 아니죠. 여초 사이트에 나이도 행동한... 똑같이 맞춰야 되고 뭔가 좀 같이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결혼해야 되고 뚱뚱하니까 뚱뚱한 사람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초하는 인식의... 애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면서 네. 돼지를 욕할 자격이 있나요? 돼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걔 페미 마인드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페미 전혀 사람은 아니고요. 누구나 이상형을 만나고 이상형이란 게 있잖아요.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고 님이 뚱뚱할 때는 그러면 뚱녀만 사귀었어요? 뭐 여쭤볼게 자, 김민수님 말해도 될까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여쭤볼게 아니, 김민수님 연애 해보셨어요? 아 당연히 연애했죠. 살 빼고 나서 뚱뚱할 때도 연애했어요? 뚱뚱했을 때 연애 못했죠. 왜요? 뚱녀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다 얘기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무너진 그 배꼽까지 내려오는 티에 김치국물 묻어있고 그다음에 추리닝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쁘신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여성분들이 자기를 안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한국 여자가 뭐가 문제다 돈을 많이 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 꾸미면서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건 너무 일반화 같은데요. 일반화가 아니라 그냥 못생기거나 외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꼭 돼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 돼지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니마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꾸몄는데 하늘에서 땅 떨어지는 미인이 자기한테 와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공감,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않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김민수님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는 남자나 여자 똑같아요. 동물도 심지어 그래요. 예? 이거 우리 DNA 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만 만나야 돼요? 내가 못난 부분이 있으면 잘난 부분도 있어야죠. 내가 못난 부분이 난 그냥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깔고 가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다른 말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관리를 안 했는데 관리를 잘한 여성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안 만나준다 해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여성 혐오하면서 댓글 달고 평가하고 이러는 게 제대로 된 건가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늘어진 난닝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일반화죠. 뚱뚱하고 못났다 그래가지고 더 나은 사람을 바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애초에 기본 장착이 돼 있는데 물론 허황된 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허황된 사실이지만 그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 무슨 연애야 씨발 그냥 치킨이나 처먹자 치킨 처먹는 게 섹스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킨 처먹는 게 섹스래? 예. 안 그래요? 잠깐만요. 아 이게 완전 페미 논리야. 이 방장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방장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 듣기만 하는데 말 좀 해주세요. 예. 코튼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 네네. 누가 코튼님한테 야 이 돼지 새끼야 하면서 비하나 되면은 네. 기분 나쁘죠? 아니 전 이제 기분 안 나빠요. 이제 아 왜요? 적응이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아 그냥 남이 그러건 말건 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 그러면 님 기준 아니 현실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고 네. 말씀드릴게요. 좀 재수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토크온에서 그렇게 남의 인신공격하고 막 이런 새끼들은 결국은 토크온에서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잖아요. 결국 무가치한 그러면은... 시간 속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죽어갈 텐데 저는 네. 그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수익 창출하고 있어요. 그들과 다른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코튼님, 있고 그러면은...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 또 막으셨죠? 돼지세요? 아, 잠깐만요. 저... 돼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 돼지네요. 아 이해했어요. 근데 에이, 돼지다. 돼지 말고 다른 돼지 이게 이제 돼지들이 나쁜 점이구만. 그러니까 X돼지 새끼. 그거는 코튼님 네, 얘기고 아, 소리 끌게요.
아, 같은 돼지끼리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왜냐면 돼지도 이제 무게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kg끼리 얘기하면 200kg가 되거든요. 200kg가 되면은 둘이서 에너지 소모량이 좀 크잖아요. 전 좆돼지 새끼랑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예, 조금 덜 돼지랑 얘기하겠습니다. 방장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인수실을 초대해요. 네? 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더 나은 이성을 바라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이거는 말랐거나 뭔가 키가 작거나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많죠. 모두가 연예인 같은 피지컬과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를 자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이성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돼지들만 그런다, 돼지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여혐하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돼지들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남염하고 여혐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그런 애들인 거예요. 체형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트님. 예예. 예. 그러니까 님의 맞아, 기준으로 토콘, 아까 님 토콘하면서 방송하고 그렇게 님은 기분 안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돼지가 두 분이 또 이렇게 꿀꿀거리고 그거, 있거든요. 그거 토마토 주스 일단 끄고요. 예, 저 돼지 위에 내렸다 올렸어요, 방장님. 아이가 그거 예, 저번에 예.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그럼 양말님도 돼지세요? 아, 저는 돼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말님이랑 얘기할게요. 예. 아, 네네. 네네네. 좀 내성적인 편이잖아요. 보통 돼지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아니요, 근데 돼지들도 좀... 내성적이지만 못생기고 키 작고 뭔가 얼굴에 여드름 아, 그렇죠. 많고 흉터 많고 또 이렇게 치열 고르지 않고 눈빛 이상하고 뭔가 안검하수 있고 외적으로 뭐든지 결함이 있을 법한 그렇게 우리가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네. 왜 꼭 돼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극한시키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김인수님이 얘기했던 게 김민수님은 너무 일반화하셨던 거고 이제 보통 이 돼지들은 다 내성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또 머리 올리고 좀 꾸미고 나대는 돼지들이 싫다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좀 언더아머 티셔츠 입고 현관 바지 입고 그쵸. 이렇게 뭐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좀 약간 불량한 그런 돼지들이요. 예. 아니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수님이 아까 살을 많이 뺐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질의 몸매잖아요. 저 좀 얘기 좀 근데 김민수님이 지금껏 만났던 모든 여자보다 저는 그런 문신 육수 돼지 충들이 옆에 끼고 다니는 여자들이 더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양말님. 아, 잠깐. 예. 네네네. 돼지가 꾸미는데 님이 보태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욕심이 왜 많은가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뭐 주제가 저는 좀 뭔가 신박하게 그게... 차라리 문신 돼지 육수충들은 왜 여자가 이쁠까, 여친이 이쁠까 뭔가 이런 아... 주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일반화만 시키니까 아, 그러니까 애가 일반화 시킨 거 뭐 저도 그건... 일반화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신 돼지 아, 육수충들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은 뭐 시키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 왜 많은가잖아요. 돼지가 욕심 좀 많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더 이쁜 여자를 바라는 욕구는 알겠는데 아니 그건 다 알겠... 마찬가지라니까 그 이쁜 이성을 아, 그러니까, 바라는 아, 거 그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김민수님 그거 가지고 계속 돼지라고 할 거예요? 김민수님은 그러면 뚱뚱할 때는 내가 본인이 여혐했었어요? 아 저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럼 김민수님은 족같은 돼지네요. 아니 왜? 저는 족같은 돼지가 아니라서 내가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뭔가 다른 매력, 말빨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나의 장점을 살려서 이성을 네. 만나려고 하죠. 저같이 조뚱땡이를 그러니까 만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담을 풀어가고 자기를 아. 자학하고 계시네. 왜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김민수님. 그것조차도 김민수님 당신인데 살이 아. 빠졌다 그래서 과거의 그 찌질하고 추악함까지 빠졌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저... 본인의 과거잖아요. 아, 아 잠깐만요.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에, 그러니까 코트님이 이제 페미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이? 왜 죽여요? 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에이. 마인드잖아요. 여혐한 애들, 그 남혐한 애들 마찬가지예요. 그 바지가랭이 남자 바지가랭이 근처도 못 가본 애들이 6.9cm니 뭐니 하면서 족 같은 무슨 씨발 뭐 양남이 최고니 이질하는데 결국은 어디 가서도 예? 먹보용으로도 안 되는 진짜 정말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애들. 연예인들 조금 뭔가 남자 배우들이 좀 약간 나이 많은데 뭐 나이 차이 좀만 난다 뭐 10살 14살 차이 난다 그러면은 무슨 어? 악플이나 존나 달고 그 지랄하는 게 씨발 똑같은 짓이죠. 일반적인 그런 혐오를 했으면서 본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서 뭔 그걸 예, 돼지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김민수님. 아니라,
일반 김민수님이 돼지일 때 여자를 못 만난 것은 김민수님 돼지라서가 아니에요. 돼지인데 성격도 개병신이라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고 여자 보면은 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쁜 여자 상상하면서 방구석에서 골방에서 딸치고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아니, 잠깐만요. 계속 그런 짓만 하면서 씨발 그 살 뺐는데 지금 뭐 달라졌어요? 아니 그게 살 빼보니까 현타 오죠? 병신 새끼야. 호투아! 아니, 아니에요? 호투아 닉네임 맞추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유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제가 돼지였을 때 개그로 나타난 제 모습이 싫어가지고 하루에 13km, 15km씩 뛰면서 운동을 했어요. 나는 그거 인정해주고 싶고 김민수님 진짜 네.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김민수님 살 뺐다 그래서 더 우월해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님 스스로 건강해지신 것이지 그게 돼지들을 깔 수 있는 깔 뭐 그런 깔 수 있는 디스권을 뭐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민수님 뭔데 돼지를 까요? 그렇지 않아요? 김민수님 자체가 비루한 인생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님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네. 그런 비만인들은 욕심이 왜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이 지금 이 방에서도 지금 한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님들아. 여기에서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게으르고 나태한 제 모습에 여자도 혐오하고 이런 모습이 제가 굉장히 싫어가지고 네네. 제 자신 자체를 그냥 변화를 시킨 거예요. 거의 울면서 운동을 했어요. 저는 네네. 여자한테도 근데 별로던데. 근데 이런 뭔가 그 얘기를 네. 계속 듣고 있는데 아 진짜 못 들어주겠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뭐 본인 해서. 스스로 이렇게 뭐 반성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아 그럼 네가 그럼 네가 찌질해서 그런 거죠. 아이 그러니까 돼지여도 자존심 자신감 많고 돼지여도 이성들한테 인기 많고 그런 돼지들 많아요. 이게 가만 보면 남자들이 진짜 더 뭔가 편협하다. 가만 보면 아니, 나는 아니, 진짜 나도 아니, 솔직히 나 지금 나 성별 갈라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남자 새끼들이 은근히 질투도 많고 남자 새끼들이 은근히 서로 막 헐뜯을 줄 알아. 지나가래 병신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남자들이 아, 더 그래. 가만 보면은. 아 잠깐만요. 이러니까 한 남자 소리 듣고 이러니까 한 남자 듣는 거야. 자꾸 병신아. 왜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열하려 그래? 아니 잠깐만요. 그 노래하는님. 그러니까 나는 야, 이 저 김민수 남성성이 거세된 새끼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거의 한 시간을 이제 혼자 특백을 하셨는데,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본인조차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 지금조차도 지금 내 자기 모습에도 뭐 매력으로 어필을 해라. 그러니까 어느 그 여성, 자기, 일단은 제가 얘기 말을 더듬지 마시고 본인에게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나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잠깐만. 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새끼도 병도 좋네요. 지금 엄청 예쁘신 여자분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예쁜 아니, 여자를 그렇죠. 좋아한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세요. 아 씨발놈이 또 취조하네. 아니 뭐, 내 동의를 구해야만 너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자꾸 그쵸 야, 맞죠? 이렇게 야, 하지 강장. 말고 취조하지 말고 강장님 야 강태 그냥 꺼지라고 그래 저 새끼. 아이 긍정님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긍정님은 왜 그러세요? 아 저 새끼 그냥 강태. 왜 혐오할 대상이 결국은 이제 뭐 여자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족인 이제 수컷 돼지야? 아, 진짜 유사 수컷 새끼들이네. 아 유사 수컷. 김민수님 긍정이라는 새끼를 올려놓고 지금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을 계속 끊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긍정이 끊었어요. 스스로 인정 안 하고 뭔가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저 내리라 그러고 강퇴하라 그러니까 저게 너무 편협한 태도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끼들 너무 많다. 아 진짜 새끼 아니고 지가 찐따인지 몰라 병신 새끼가. 그러니까 긍정이랑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역겨. 아 오케이. 긍정님 아니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아 잠깐만요. 아 긍정님 왜 그러세요. 아 잠깐만요 코튼이 잠깐만요. 아니 뭐야 둘이서 티키타카도 안 되면서 씨발 뭐 자꾸 여러 명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또 아, 마이크 끌게.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긍적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너 혼자 이제 김신아 그럴 거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의 방 들어와서 왜 지랄이야 꺼져. 아 병신 새끼 뭐 얘기하는데 씨발 뭐 끌게 끌게. 그러니까 왜 저렇게 혼났지?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난 저렇게 이기적인 새끼 처음 봤어. 말 개새끼들아, 그만해라 개새끼들아.
아이가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일단 알겠는데. 자, 방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럼 김민순이랑 저랑 얘기합시다. 에, 예, 내립시다 다른 분들. 마이크 깨게. 병신. 에이, 공적이님, 공적이란 분이 화가 많이 났네. 아 잠깐만. 화가 많이 났어. 아니, 모르겠어 근데... 왜 화가 났는지 나 이해 못하겠네. 아, 저. 예, 얘기합시다. 아, 이제 다른 분 다 내리고 내리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얘기를 내리라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다 1대1로 얘기하자. 아, 오케이 알았어요. 예, 알겠는데 예, 예. 지금 그 코튼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말을 끊으시고 이 프레임을 긍정님, 씌우고 그러시잖아요. 문제 뭐냐면 긍정님이 제가 자기 얘기하면 돼요. 아... 근데 자꾸 나한테 중간중간 물어봐요. 맞죠? 그쵸? 이거 자꾸 동의를 구하니까 전 동의 못 하겠는데요라고 얘기하면 뭐 긍정 저기 뭐야 민수님이 말을 끊는 거예요? 아, 지금 긍정 아 그 저기 민수님이 그러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한테 막 자꾸 이렇게 그 취조하지 아, 말고. 지금 계속 본인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욕을 하시면. 그러니까 좋아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얘기 안 할 테니까 저한테 그 여쭤보는 거 하지 마세요. 예, 네, 여쭤보.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얘기 들어볼게요. 예, 얘기 들어볼게요. 내가 얘기할 건데. 아 그리고 제가 좀 말 끊어 그러니까 말 끊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코튼이 말을 한 시간 동안 바로 들어요. 말 존나 끊어주죠. 바로 말 끊어버리죠. 아니 자 이제 말씀하세요 김민수님 시작. 바로 돈가스 커팅 해버리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뭐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남자들 혐오를 하는 게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닐 뿐더러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관리를 안 되고 좀 뚱뚱하시고 이런 분들이 예쁜 여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면 혐오를 엄청나게 해요.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걸 일반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적으로 그렇게 그렇다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반박하시나요? 아, 저 말씀 다 하시는 건가요? 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자, 말씀드릴게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여자를 원한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여자도 자기 관리하는 남자를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네. 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네. 자유인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의 자유마저도 이렇게 억압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그 사람이 자기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넌 이 여자를 만날 자격이 없어. 그걸 누가 재단하는 거예요? 님이요? 왜요? 저 다 얘기했는데? 아 잠깐만 통화통화 잠깐만요. 저 다 얘기하셨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해가지고 너는 얘를 뭐 관리를 안 했으니까 얘를 좋아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뚱뚱하신 분들이 이쁜 여자를 그 뭐 자기가 안 좋아해주면 그냥 노력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는데 왜 이제 그 여자들이 본인들을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혐오를 하고 그런 지점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죠. 아니요, 웃어 죄송한데 저 방금 네. 답을 드렸는데 저 방금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 네. 자꾸 호소하시거든요. 아 호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이게 호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뭔가 선녀 같은 이상형 원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괜찮은 이성을 원한다. 원할 수도 있죠. 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김민수님께서 그 과거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그 들어요. 자기 관리에 관한 거를 이제 너무 살로만 딱 표현을 하려고 하시니까 왜냐면은 자기 관리가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제 돈벌이나 능력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품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살로만 너무 하시는 게 이제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방송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도 야 뒷짐지고 야 너도 병신이고 너도 병신이네 이러면서 양비론자처럼 채팅창에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시는 분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 끊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남자짓 하세요? 몇 분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저 잠깐 방송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정리를 좀 해서 민수님께서 아. 다시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 좀 이제 뚱뚱한 사람들한테만 자꾸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것도 웃기고요. 코튼님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예. 코튼님?
네, 알선하세요. 네네네, 저 김민수님이랑 네.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 뭐 김민수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상형을 원하는 것도.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욕구니까 토마토주 스님 아직 김민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아니, 네, 탄식을 하면 저도 대화 못하죠. 아니, 제가 물건이 아, 잘못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아, 님 할 말만 계속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민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다. 김민수님. 네네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화는 결렬된 걸로 하겠고요. 아, 결렬된 알겠습니다. 게 아니죠. 완전 노인정이네. 네, 노인정. 뭐 인정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토마토 주스님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까 민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돼지인데 이쁘고 몸에 좋은 여자 만나려고 하냐 했을 때 코트님이 반박을 했는데 그게 자유라고 반박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자유 맞아요. 근데 상대방인 여자가 돼지 싫다고 하는데 왜 돼지 살을 안 빼고 왜 고집부리면서 왜 돼지 상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나요? 그 논리가 페미 논리랑 똑같거든요. 아니 여자는 평타 맞춰도 남자가 만나기 편해요. 코트님 살 빼. 근데 나 살 빼기 싫어. 나 이렇게 뚱뚱해도 나 사랑해주고 나 이뻐해주는 그런 남자 만날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방구석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보고 처음 보니까 로맨틱 판타스틱을 좀 꿈꾸는 여자들 존나 많거든요? 개미 사상 가진 것 같은 애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트님? 살을 빼면 간단한 문제를 왜 고집 부리면서 돼지 상태 유지하죠? 먹고 싶겠지, 뭐. 제가 약간 제가 이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니, 민수님. 운동을 하기 싫고. 민수님. 아, 네네네. 아이,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지적해놓은 그거를 본인 스스로 똑같이 하시네. 자. 토마토 주스님한테 반박하겠습니다. 네. 네. 그 돼지 싫다는데 여자들은 돼지 싫다는데 왜 귀엽고 네. 살을 안 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사귀면 되는 거죠. 네, 안 사귀면 되는데 아까 민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상 자체를 왜 여염하냐는 거요. 예, 뭔 말이에요? 그게? 왜 사상을 여염 사상을 갖고 있냐고. 아까 민수님 여자 좋아해. 저는 여염을 안 해요, 님아. 아니 아까 민수님 말한 그 돼지들 말한 거 님은 아니지만 다른 돼지는 돼지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자기 관리도 하지 않고 뭔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여자들을 미워한다. 네. 그게 왜 일반화? 그 사상이 그것도 일반화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느냐 돼 있느냐에 아, 돼 있지 않느냐인지 사실 그거는 일반화 시킬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일반화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코트님 잘 들어보세요. 페미들 사상이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잖아요. 우리가 페미니까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얘네들이 남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으니까 얘네가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만 좋아하니까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 그러니까 그 열등감, 자격지심을 남자들한테 표출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래하게 된 그 정말 암흑기였던 시절에는 가장 컸던 게 해화역이었어요. 해화역 시위였고 네, 그리고 알아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초 사이트가 대동단결하면서 그들끼리 하나의 집단화가 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로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발발하게 된 게 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시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게 뚱뚱하고 자기 관리 안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포츠 머리 가지고 남성처럼 꾸미고 뭔가 이렇게 브라자도 하루도 하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남성스럽게 자기들이 행동을 하면서 남성성을 강조하고 뭔가 여자들한테 뭐 코르셋을 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남성을 이제 혐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을 가진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의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주 그 일부의 여자들을 가지고 네네. 일반 여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 네. 여자들. 네. 그러면 자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여자들 공통이 어떻죠? 예? 스포츠 머리요. 네. 그리고 어떻죠? 스포츠 머리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죠. 쇼컷. 그렇죠.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머리가 긴 남자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쁜 분들이나 외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진 분들이 페미니즘을 하는 경우는 덜어 있으나 덜어 있긴 하나. 아니요, 이쁜 여자들도 페미니즘 해요. 네네네. 예, 그게 하나의 현상 같은 거예요.
네.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뮤니티 쭉방이라든지 여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페미니즘의 사상을 주입하고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이게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했던 그 네네.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사상이 주입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남혐 용어를 쓴다라든지 뭐 이러면서 네네. 남자를 혐오하고는 해요. 내상에서 덜어 그렇지만 네네. 그들이 실생활에서는 크게 이거를 정말 거기에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깊이 빠져가지고 뭔가 진짜 남자 혐오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 운동해가면서 자기 네네. 인생마저도 정말 페미니즘에다 완전히 그냥 제대로 꼬라박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네네. 페미니즘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네네. 사상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약간 우리 좀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 일베 같은 게 좀 약간 뭐 운지라든지 약간 좀 일베 소스라든지 이거 웃으세요? 아 운동하지 생각났어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쓸 때가 있었어요. 패드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응 니에미 응 누군마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시기가 뭐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 다 같이 약간 유행처럼 썼어요. 그러다가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운지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현상으로 번지기도 하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니, 돼지 얘기합시다. 길어졌는데 예 페미니즘을 하는 여자들은 일부예요. 여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유행처럼 생각하고 뭔가 그런 남혐하는 그런 사상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연애 잘하고 남자 좋아하고 감성포차 잘 다니고 이런 여자들 많아요. 케바케라는 거야. 두 분은 계속 일반화하고 계시면서 아니라고 하는 게 나 너무 웃겨요. 절대 안 만나봤겠죠.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뚱뚱한 남자들이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뚱뚱한 남자뿐만 아니라 못생긴 사람, 뭐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얼굴에 뭐 피부가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외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아니, 님이 그거를 네. 이렇게 재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거 욕심이야. 너 그 땅 꿈 꾸지 마. 너 상상도 하지 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돼지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들은 거기에 레벨에 맞게끔 야동 사이트 포르노 허브 포너브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야동을 봐야 되나요? 왜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종별로 맞추려고 해요? 님은 그러면은 뚱뚱한 시절에 뭔가 이쁜 여자 야동을 보면서 이렇게 자위행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잠깐만요. 마이크 끄고 없나요? 아 마이크 끄고 흑인은 흑인 야동만 보나요? 아 잠깐만요. 뭔 말이에요 그게? 아 마이크 끄고 마이크 켰어요? 제가 마이크 켰어요? 왜 이렇게 발작을 하지? 제가 마이크 켰어요? 에 마이크 끄고 충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관리 못한 거가 공통적으로 페미니스트 여성분들이 비슷하죠. 비만인들이랑.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페미니즘 얘기가 아니라 돼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마 그러니까 왜 자꾸 페미니즘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흑인 야동 까면서 볼 거나 있나? 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진짜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관심을 그러니까 못 받아서 그런 그만하자고 페미니즘 끊어요. 얘기를 네, 이게 말 끊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지적 그리고 마이크 끄고 방향성이 마시라고요. 아, 저도 네, 얘기 저도 좀 얘기 좀 할 수 있잖아요. 아, 돌겠다. 아. 네, 아 자기 말만 하고 마이크 끄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시면 뭐 어디 이게 대화가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 행동 자체만으로 핵심은 페미 얘기가 아니라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 결론은 페미는 아주 일부라고. 어? 일부의 여성들이 페미를 하고 저희... 페미를 싫어하는 여자도 있고 코트님. 너무 다들 일반화 시켜갖고 얘기를 하잖아. 아 일반화 시키면은 님도 이제 일반화 시키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님이 페미니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페미니스트 얘기를 할게요. 페미니스트 분들이 페미니스트 그런 얘기는 이유... 토마토 주스가 아이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저 코트님 아까 돼지는 자격이 왜 없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애에도요 연애를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격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그거 자격증을 누가 줘요? 네. 그걸 상대방이 정하는 거라니까요. 뭔 자격증을 얘기해요. 상대방이 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코트니 제 말 그러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어. 근데 돼지 싫대 나 싫대 너 살 빼오래. 그럼 살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요.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원하는 사람이 난 너가 뚱뚱해서 싫어라고 얘기했을 때 살을 뺄 것인가 살을 빼지 않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근데 선택... 그게 왜? 왜 그거를 그게 왜 꼭 살을 빼야 준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 상대방 입장에서 넌 날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왜 여자를 욕하냐니까요? 아니 김민수님 껴들지 말고. 아니 님 계속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을 떠났다고 무슨님 말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 아니 야 무슨 노예 제도도 아니고 뚱뚱하다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도 아니고 무슨 뚱뚱하다 그래가지고 씨발 그 선택권마저 아사가는 거는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지들이 페미랑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아, 진짜 존나 병신이다 멍청하다 이게, 진짜. 지금 코트님이 페미니스트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니 이 말이 어렵나?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코트님이 페미니스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희 남페미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각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미니스트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뭐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왜 나 안 좋아해 주냐 이거. 왜 뚱뚱한 사람 안 좋아해 주는 거야. 나를 왜 안 좋아해 주느냐. 그 본인들이 아 저 얘기할게요. 네네네. 마이크 끄고 저도 얘기할게요. 네네. 본인들이 뚱뚱하고 뚱뚱하니까 나 여자 안 좋아해 주면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저희가 남편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말씀드릴게요. 네. 예, 뚱뚱한데 왜 나랑 안 만나주지? 왜 나 자꾸 나를 안 만나줄까? 아, 난 뚱뚱한데 뚱뚱하지만 나를 만나줄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는 없을까? 없잖아요. 없으면은 살 빼요. 아 그럼 살을 빼면 되잖아. 안까 들어보세요. 아, 왜 살 안 빼냐고? 안까 김민수님. 예. 그렇게 해서 안 만나줄까? 안까 또 얘기 안 듣네. 아, 그러니까 왜 죽도 아니 똥꼬집을 부리면서 돼지를 유지하려고 하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아니 상대방 말할 때 끊으면 돼지예요 그거. 반장님 살 빼도 못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급발 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를 끄고 김민수님만 해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은 이게 다 우리가 정신이 되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자기들이 어거지로 계속 이렇게 뭔가 아니, 나를 자꾸 나쁜 사람 만들어갖고 뭐 무슨 마이크를 끄고 아니 김민수 얘기 들었잖아 반박아. 아니 무슨 개별 자 봐봐 오케이 알겠어요. 자 지금 이래서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김민수 씨 네네네 대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계속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마이크를 끄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선동을 하고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나는 김민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으니까 그 살을 빼면 되는데 왜 살을 빼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난 진짜 내가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김민수님에 비해서 많이 뭔가 논리적으로 막 비약이 심하고 내가 좀 전문보다 진행이 떨어지나? 나 왜 김민수님 한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아직까지. 결국은 돼지들은 살을 빼면은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수 씨는 그걸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왜 그래 보통 씨. 아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보통 씨. 아니 근데 부통님 아까 그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부통님 아까 인증하신다도 인증 못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김민수 씨 네. 그만하시고 저분이 지금 저 장난친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유쾌하게 넘어가면 되지 본인 돼지도 아닌데 왜 그래요? 예? 아 근데 방장님 살도 뺐는데 본인도 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살 빼고 여자 만나는 거에 좀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왜 갑자기 또 저를 두드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돼지가 욕심 많은 이유는 1,004개 그러니까 뭐 1,000개가 넘어 진짜 욕심 너무 많아 돼지들은. 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뭐 자꾸 여자를 만나니 많이. 아, 일단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돼지 악취님이 선동된 게 뭐냐면은 저분이 마이크를 끄고 제가 그 얘기가 안 끝났는데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답은 딱 나왔다. 뭐냐면은 남자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이성을 보는 그 여자들의 그 이제 감성적인 영역,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 그런 메커니즘 이거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게 좋겠다. 민수님. 네. 상대적으로 많은 여자들은 뭔가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이런 알파 메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죠. 하지만 네.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을 만난 여자들은 또 따로 굉장히 더 잘나야겠죠. 그 여자들의 네. 먹이사슬 속에서도. 네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 여성분들도 계세요. 뭐냐면은 나는 매력적인 남자가 좋아. 나는 뭔가 그 여자들의 이상형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예, 나는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가 좋아. 나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 나는 뭔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좋아. 나는 뭔가 이런 것들은 다 갖춰지면서 네. 운동도 잘하는 남자가 좋아.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남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네. 예. 못생긴 남자를 사귀는 여자 보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빠튀시냐 그래요. 빠은 남자 좋아하냐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 딸기바은이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예. 예, 예. 그럼 마동석 님도 지금 예정한이 예정한님 만나고 이제 둘이 이제 좀 결혼했나요? 아, 뭐 마동석 님 예, 예, 예. 관리 잘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마동석 님은 대사 아닌데요. 네, 마동석 님은 관리 잘하셨어요. 아니, 채팅창에 네, 얘기는 똑바로 해주세요. 아니요, 얘기는 죄송한데 마동석 님 얘기했다고 님들이 마동석 님 무슨 뭐 호의무사예요? 아니면 마동석 님한테 무슨 뭐 매돈사 님 기획사의 지분이 있으세요? 저는 마동석 님 예시도 들고 다른 사람 예시도 들 거예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할 건데 왜 다 발작하면서 본인들이 마동석 된 것처럼 그러세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예. 그러니까 발작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얘기 아직 안 끝났고요. 이거 음식 먹을 때나. 그러니까 저 이제 말씀드리자고. 그 마동석님도 계시고. 이런 것도 피해를 많이 주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게 사회에 끼친 폐악이 많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른 얘기로 이제 가지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진짜. 대화해보고 싶어도 안 된다. 아, 근데 저 콘트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저는 마동석님도 그렇지만 여러 뭔가 이제 얼굴 혹은 몸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배우라면 연기, 가수라면은 뭐 노래,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유명세 혹은 그 사람의 성격, 여러 가지 매력들이 다분화돼 있는데 왜 김민수님은 자꾸 오로지 살에만 집착을 하냐? 아, 살이 아니죠. 그게 마동석님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아, 근데 코트님 마동석님은 돼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코트님 내 말에 또 동문서답한다. 아, 동문서답이 아니라 능력 좋다고 무조건 트라우마가 있나 봐. 본인이 돼지였을 때. 그러니까 능력 좋다고 무조건 다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은 또 뭐라 나는 가네. 결국은 어쩔 수 없어. 결국은 김민수는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 그럼 나는 김민수 똑같이 해줄게. 똑같은 능력. 뭐 김민수는 결국은 자아실현을 못한 거야. 돼지에서 살을 뺐어. 자아실현을 못했으니까 자꾸 자기 과거로 나는 살이라도 뺐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결국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고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했어. 여자도 못 만났어. 여자도 없어. 여자친구 있어요? 없잖아. 보통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안 됐으니까 계속 씨발 돼지만 계속 욕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대화는 봐봐. 아니,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도는 거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결국은 살 빼면 다 잘 풀릴 줄 알았지. 나는 안 긁은 복권일 줄 알았지. 근데 어라? 막상 복권 긁어보니 씨발 돼지 때랑 별로 다름이 없네. 내 건강만 좋아졌네. 내 호흡만 좋아졌네. 나의 성인병 수치만 내려갔네. 나의 BMI 수치만 내려갔네. 나의 TNC방만 내려갔네. 나의 살튼 뱃살 자국이 축 늘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식스팩 갖춰졌네. 나의 단단한 복근이 생겼네. 끝이야. 여자는 결국 쟁취할 수 없어. 왜냐? 김민수의 병신 같고 찌질하고 저런 전능한 능력 때문에 김민수는 결국 여자를 쟁취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10kg, 30kg 더 쪄도 김민수보단 더 이쁜 여자 만날걸? 그게 팩트야. 김민수는 결국 다이어트로 자아실현을 하기 위했던 거야. 하지만 중요한 정작 문제는 뭐였어? 매력이었던 거야. 김민수가 아무리 몸이 좋아지고 김민수가 아무리 여기 살을 빼고 더 식스팩을 갖추고 뭐 피지컬이 좋아져도 김민수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야. 왜냐? 김민수의 음흉함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또 김민수는 음흉해 하시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어. 나 진짜 좋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김민수의 인신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혼동을 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전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나한테 방장님이래 여자친구가 있고 주객전도 돼가지고 코트님이 만난 여성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뭐하냐, 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왜 그래요? 그러고 살아라. 이미 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코트님 만났던 여자들은 코트님 다 핏바람 먹고 버려버렸잖아요. 코트님 아닌가요?
아까 코트님 나는 왜 여자친구 있었죠? 그 여자들 뭐죠 했는데 그거는 핏바람 먹으려고 만난 거예요 코트님. 님도 아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님이 알아서 얘기를 하시 그건 님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님 빼고 님 아니라고. 그러세요? 싶겠죠? 아 그럼 그래, 좋게 그런 그래, 생각하세요. 그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좋을 대로 그냥 팩트예요. 왜요?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화나죠 예. 그걸 아니까 본인도 솔직히 화나요. 아 님이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거니까. 나 인정하시죠. 부정하고 싶죠. 진정.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다 님을 팩 아니 네, 괜찮다니까. 아니 화는 내지 말고 괜찮아. 아 그러니까 님이 그런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해. 그 여자들은 왜 핏바람 먹고 버렸냐면 네가 돼지라서 그래 개새끼야. 예. 돼지라서 저는 제가 버리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 시야 말 너무 심. 어, 그냥 핏바람 먹고 버려진 돼지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러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사세요. 왜? 네가 야, 네가 민수한테 했던 거랑 나 똑같이 말하는 거야. 어, 잘했어, 잘했어. 너도 똑같이 했잖아, 민수한테. 잘했어. 너도 똑같이 해준 거야, 병신아. 잘했어. 반박 해봐, 이 개새끼야. 반박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단정 지었는데. 반박을 왜 하냐고. 내가 단정 지은 게 아니라 네 시청자들도 단정 지었을 걸. 아, 그래도 돼. 네가 그래도 돼. 나는 애초에 네가 조현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정신병 내뿜는 삼아 살아 병신아. 어찌됐던 간에 돼지들은. 자, 딱 하나 얘기할게요. 토마토 주스는 이용해 먹고 버릴 것도 없어요. 왜냐? 저 새끼 가진 것도 없는 개병신이기 때문에. 그저 내 쌍에서 씨발 BJ 보고 저렇게 헐뜯을 줄 알게 모르는 개병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개새끼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뭐 저는, 저는 뭔가 내가 만나는 여자, 내가 만나는 어떤 여자, 저는 여성 폭력이 있어갖고 뭔가 여자를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여자 많이 만났다고 그렇게 여성 폭력을 부린 적 1도 없어요. 다만 김민수가 저렇게 까일 때 토마토 주스 개발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욕을 많이 하고 뭐야 한다. 아니 나 딱 얘기할게. 아 나 진짜 나 너무 이해가 안 가. 토마토 주스란 애도 그렇고 김민수도 그렇고 결국은 자신이 자아실현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살탄만 하는 거야. 뚱뚱한 게 뭐가 어때? 뚱뚱해도 니들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갑자기 부두수를 해. 김민수는 혹시 이 방에 부두수 김민수는 김민수는 부두수를 하고 토마토 주스는 김민수가 짓밟히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인신공격했어.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이 나를 뭐 보고 뭐 이용해 먹고 버렸대.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대로 생각해. 하지만 팩트는 뭔 줄 알아? 토마토 주스 네가 일평생 만나는 여자들보다 난 더 나은 여자들 만날 거야. 아, 왜 그게 팩트야 얘기해. 토마토 주스야. 봐봐 결국에는 그게 팩트야. 자기도 똑같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에 똑같이 얘기하면서 인신 비하. 다 똑같아. 약간 하는데. 여기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유. 결국은 토론이 결렬됐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서로 인신공격하기 바빠. 나도 인신공격 존나게 할게. 김민수는 살을 뺐어. 하지만 자아실현을 못했어. 김민수는 여자를 못 만났어. 김민수는 살이 쪘을 때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살 빠지니까 결국은 여자를 못 만났어. 그게 슬퍼. 그래서 토크온에서 이렇게 개병신이랑 저런 토마토 주스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삼삼오오 뭉쳐다니면서 여자 혐오하고 남자 혐오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 돌았네. 존나 세다. 김민수는 결국 자기 흑도 때문에 흑도수를 내뿜고 있어 지금. 결국은 뭐야?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애기가 절대 안 통해. 응? 아 미친. 아 웃겨 씨. 그냥 계속 흑도술이나 내뿜고 토마토 주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토마토 주스도 불쌍한 인생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바닷가에 표류하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야.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토마토 주스나 김민수나 결국 자아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 자아실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정상 아니 그러면 인증해봐. 입증해봐. 입증해봐. 입증 못하잖아. 김민수가 입증한 건 딱 하나. 김민수가 입증한 건 딱 하나. 또 결국엔 자기 살 뺀 거 그거 말고 없어. 자기 인생 최대 업적 다이어트 성공. 축하해. 근데 왜 여자 못 만났어? 김민수한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왜 여자 못 만났어요? 마이크 끄고 선동 다 하셨나요? 예. 선동 끝났어요. 김민수 왜 여자 못 만났어요? 저 여자친구 있는데요. 여자친구 있어요? 예. 카톡 인증. 입증해. 카톡 인증해. 카톡 인증하면 나 인증해줄게. 나는 진짜로 여기서 내가 여성 폭력 부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진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야?
니네가 대화가 안 통해. 계속 무슨 뚱뚱한 사람들 살을 빼면 되는데 뭘 어쩌고. 아, 이거 자기 선택이고 자기 자유인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강요를 하냐고. 건강해지는 측면에서야 살 빼는 게 좋겠지. 근데 살을 뭐 빼고 싶다고 다 뺄 수 있나? 살 빼는 거 어려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난 김민수를 인정해주고 싶어. 나는. 근데 그 외적으로 김민수는 너무나도 지능이 낮아. 아, 근데 방에 임창정 있냐, 임창정? 어디 좀 놀았니? 어? 여러 명에서 한 명이랑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도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됐어. 니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마이크 끈 다음에 선동하고 계시잖아. 얼굴 안 시뻘개졌어. 나 원래 얼굴이 좀 붉어. 나 원래 얼굴이 좀 붉은 편이야. 약간 황정민님처럼 약간 얼굴이 좀 붉은 편이야. 약간의 홍조가 있어. 너네랑 싸우면서 열받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살쪄서 그래. 그래, 살찌면 이렇게 얼굴에 혈색이 좀 도는 편이야. 민수가 살 뺀 거 너무 축하할 일이지. 근데 민수의 이런 찌질함과 피해의식과 아, 또 마이크를 이런 것들은 또 선동을 하고 있네. 아니야, 마이크 켜놨어. 야, 김민수 마이크 끈 적이 없어. 시뻘개진 건 토마토고. 저 새끼 아까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 보면은 아주 악랄한 새끼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페리온에 있는 돼지와 함께 춤을 춰. 이게 흥분하신 거 알겠는데. 나는 김민수가 김민수의 발작 버튼은 딱 하나야. 김민수의 발작 버튼. 들고 일어나게 하시니까. 자기보다 못생기고 뚱뚱한데 이쁜 여자 만나면 김민수는 돌아버릴 거야. 오빠들 화 풀리게 해줘. 나는 김민수가 안 먹힌. 나는 김민수가 자기보다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 만난다? 그러면 돌아버릴걸? 결국은 트로피 자랑하듯이 자기 옆에 있는 여자마저도 더 같이 올리려고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핍박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 착취할 것 같아. 난 그런 부분에서 김민수가 아주 하남자라고 느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살을 못 빼서 못 뺀 거야. 난 살을 내가 안 뺀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김민수가 나보다 나은 부분에 대해서 난 인정을 해. 근데 김민수의 이런 뭔가 치졸한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은 나는 김민수 인정 못 하겠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 너 네 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근데 나 딱딱 말할게. 김민수는 이쁜 여자 절대 못 만남. 결국에. 김민수는 이쁜 여자 절대 못 만남. 왜냐? 여기 있는 불특정 다수의 2,000명 넘는 시청자들이 김민수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이런 찌질함과 이런 피해의식이 그득한 남자 누가 좋아해? 이렇게 속 좁고 이렇게 남 헐뜯을 줄만 아는 남자를 누가 좋아해? 절대 김민수는 남자고 여자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이게 내 정론이야. 그리고 김민수와 똑같은 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야. 절대 어디가 사랑 못 받을 거야. 내가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진짜 니들 현실이 그럴걸?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진짜 찐으로 열받으면서 막 급발진하면서 막 화내면서 개지랄 발광을 떨더만. 너네가 돼지들을 혐오하는 그 시간에 진짜 니들보다 괜찮은 돼지들은 이쁜 여자들 만나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면서 잘 살아. 결국 니네 토크온에서 이렇게 탁상공론하면서 돼지한테 혐오하고 내뿜어왔자 초라해지는 거 니들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라. 결론은 이거야.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야. 토마토도 지능 낮고 딸기비어 소리킥기 아 저기 뭐야 그 저 보뚱아. 네? 아 나 너무 지친다 오늘. 이게 지금 토크온 악령들이랑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대박이네. 보뚱이가 보뚱이가 네? 노래를 하나 하면서 좀 뭔가 좀 힐링을 해줘라 여기 있는 오빠들한테. 네? 뭐라고요? 아니 보뚱이가 이 방에 있는 오빠들한테 좀 네. 힐링을 시켜주세요. 내가요? 안 먹힌 파 보등아. 네? 왜 이렇게 슬퍼지지? 왜요? 슬퍼지네. 너의 그 노래가 살펴서 그래요. 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평화 모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김민수와 예, 여기 그 김민수 마이크를 키겠습니다. 김민수 씨 마이크 켰어요. 김민수 씨. 예, 선동 끝났나요? 예, 제가 선동했고. 노래하는 괴벨스님. 예, 선동 끝났어요? 네, 제가 괴벨스고 제가 에이. 히틀러입니다. 제가 죽인 에이. 놈이고 돼지라서 욕심도 많고 돼지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수 님 죄송하고
네. 김민수님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선동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안 먹힌 카! 저는... 안 먹힌 카! 민수병신! 자, 저 사람 선동가 좀 내려주시고요. 김민수 씨. 아, 예. 그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사실 좀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아, 김민수 씨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 저를 존중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 말의 뜻은 즉슨 뭐냐? 김민수님이 잘 되길 네. 바랄게요. 아, 반어법 아니고요. 아니요. 에. 저는 김민수님이 잘 되길 바랍니다. 반어법이다, 반어법. 저 믿는 사람 없어. 나치즘이 거의 코트님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나치고, 네. 제가 나치고 선동가고 제가 죽인 나가 놈이고요. 나가 뒤지란 뜻이야. 나가 뒤지란 뜻이야. 나가 뒤지란 뜻 아니고. 정말 나가 뒤져야 될 사람은 보통이고요. 자, 김민수 씨. 김민수 네, 씨가 살 뺀 거에 대한 그 업적에 대해서 저는 진짜 존중했습니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적 없어요. 존중 안 했어요? 아니야, 존중했어. 같이 살 빼시죠. 존중했고. 민수 씨. 네. 민수 씨가 저보다 더 나은 분이에요. 왜냐? 들어봐. 나 지금 중요한 대목이야. 살 뺄 거야, 안 뺄 거야. 중요한 대목. 김민수 씨.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살 뺄 거야, 안 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살 못 빼요. 왜요? 저는 먹는 게 즐겁고 저는 이 돼지인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 민수 씨는 돼지일 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어찌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네. 건강을 되찾은 거고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짜요? 자 이런 부분에서 김민수 씨가 나보다 나은 부분에 대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거의 민주당이네. 예? 아니가 인정한다고 아니 왜 그래 왜 또 하네. 어 좋아 그거 좋아.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억하심정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방송을 이용해서 선동해서 뭔가 다른 사람 말을 막아가면서 자기 의견만 피력하면서 뭐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렸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안 죄송하다는 뜻이야. 아니 죄송해요. 죄송하고 저는 이제 진짜 평화 아니야. 보통아 아가리 닥쳐. 나는 이제 평화 모드로 갈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BMI 수치가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존중할게요. 여러분들 더 대단합니다. 난 살쪄도 예. 이만큼 잘 나가는데 너넨 족밥이지 이렇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런 거 아니죠. 결국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돼지 새끼도 니들보다 지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이거를 피력하고 싶은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빈정거를 또 왜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인정했잖아. 내가 졌다고. 아니 내가 졌어요, 님들아. 왜 내가 졌다고 얘기하면 진 거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난 좋은 엔딩을 원해. 난 이제 진짜 싸우고 싶지 않고 당신들 네. 이겨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나 솔직히 그거 생각해. 오케이? 내가 꼬랑지 내렸잖아요. 죄송하다고요. 제가 네. 그 부분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네.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카운터 날릴 건 다 날렸고 이걸로 아니야. 이미 족밥 찌끄레기라고 이미. 아 그러면 그 아니 님들 족밥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 예. 예. 예,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네, 네, 우리가 지금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코트님한테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마토 주스님도 아까 좀 너무 완성 높이시면 저 인신공격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예. 하지만 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연류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비겁한 네.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뭐 굳이 뭐 반박하고 그러시고 않고 토마토 주스님도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 방에 계신 분들 뭐 죄송하고 예. 이제 방 나가면 비웃신들 막 이런다.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싸워서 뭐해요? 그래서 그 같이 살 빼실 거다 빼실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마저도 내가 이거 거부한다 그래서 민수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 살을 뺀다 그래서 제가 자아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알겠습니까? 아 네네네. 예. 그 돼지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똥먹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근데 그 제가 코트님보다 20kg를 더 나갔던 몸으로서 충분히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몸무게를 쟀는데 109kg였어요. 오 많이 빼셨네. 아, 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밖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밥도 너무 배부르면은 그냥 이제 좀 기분 나쁜 배부름이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 뭐 네. 민수님이 저보다 20kg 더 쪘었을 때도 있었고 나도 그만큼 네. 더 쪘을 때도 있었는데
뭐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갖고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 진짜 행복한 거는 엄청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김민수님이 느끼는 행복의 그 만족감과 제가 느끼는 행복의 만족감 좀 달라요. 제가 느끼는 행복의 만족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민수님? 내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여자들을 만날 때 행복해요. 아, 내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여자들을 돈으로 이제 누르면 이제 그 약간 그런.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뭐 성매수 했다고 하세요. 아, 차라리 내가 뭐 성매수 했다고 해. 그냥 차라리. 예,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 저 돈으로 여자 주 여자. 제가 예, 매춘부들 샀어요. 그럼 되죠?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해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돈으로 여자까지 산다? 뭐 이렇게? 근데 본인들은 매춘부들도 거부하잖아요. 아,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제가 뭐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말에 그 반박 안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예예. 예, 예. 아니 반박을 안 한 게 아니라 여태껏 혼자 얘기하셨는데 선도 아니 하시고. 뭘 혼자 얘기했어요? 민수도 얘기 많이. 아, 민수님. 네네네. 그만합시다. 아, 나 지친다 진짜. 민수님 저랑 싸우고 싶어요? 아니,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막 얘기했다. 진짜 아직 뭐 제대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꼬랑지 내리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민수님 찝찝하면 비데를 쓰세요. 아, 비데 있고요. 네. 자, 이게 뭐 채팅창 보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여기서 더 가면은 님들이 더 안 좋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안 좋아질 건 뭔데요? 네. 잠깐만요, 이미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여태껏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마음을 했고 한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코트님. 예예예. 예, 예. 이제 빨리 퇴근하시죠. 김수님은 절대 없었을 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 다음 올 때 우리 좀 좋은 모습으로 봅시다. 예, 예? 이거 다섯시 다섯시잖아요. 지금 코트님. 다음에도 또 싸우겠네. 아, 잠깐만요. 그 저분 좀 마이크 좀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코트님 방송 오래 하셨고 오늘 빨리 이제 조기 퇴근하시는 게.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담배 한 대 피자. 아우, 이게 맞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아니야. 평화롭게 갑시다. 내가 토크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느낀 건 뭐냐?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인자해졌어? 아, 진짜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 예, 다른 방 보통이야 초대했거든요. 지금 미스터리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코트네요. 예. 저 초대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아, 저 딸기 먹어줘. 아까 초대가 들어와서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예, 아이씨, 막 강태하네.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나가는 타이밍을 좀 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진짜 막방 딱 들어가서 훈훈하게 끝내겠습니다. 예. 너무 한 방에서 시간은 너무 많이 소모했던 것 같아.